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개로 실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 이제 주교재는 이제 학교에서 요걸 다루고 있고요. 전개로 실험 왼쪽에 있는 요 책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부교재로 이제 제가 쓴 책, 요거를 내용을 좀 삽입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학교 수업 내용이 그 실무에 대한 내용이 조금 약간 그좀 부족하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기 내용이 책한 권으로는 조금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색깔장을 설명하는 건데요. 이거 색장은 이것만 해놓고 바로 테스트하기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을 넣어서 색장이요. 이렇게 많은 설명이 연습이 필요해요. 종류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제 교재를 가지고 먼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책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죠. 앞에 그 이론 강의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항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색장이란 말을 옛날에 썼어요. 이걸 옛날에는 색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색장이라는 말을 안 써요. 이 색장이라는 용어를 지금은 안 쓴다고요. 이걸. 왜 그러냐면 종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색장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 외우냐면 1 카본 그러니까 카본 필름장 이렇게 말합니다. 카본 필름장 조그맣게 안잘 예쁘게 안 써져요. 이게 디지타이저가 이게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가 메탈 필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탈 필름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구입하는 장소, 아니 그 홈페이지 이런 걸 제가 소개하면서 좀 봐드릴게요. 그래서 색장 이렇게 하면 구입을 못 합니다. 인터넷에서 그 구입할 때 색장이라고 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카본 필름장, 메탈 필름장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메탈 필름장이 오차가 적고 금액이 조금 비싸요. 그러니까 한 카본 필름장보다 한 3배 정도 비싸요. 금액이. 그래도 그 색도 예쁘게 잘 칠해져 있고요. 5가지 색깔도 많아요. 메탈 필름장이. 그래서 아주 정밀한 데는 메탈 필름을 권하고요. 그냥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색장이라고 하는 거는 카본 필름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저항을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해보면 저항은 옴 교수가 저항 단위를 자기 이름을 따서 오메가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를 단위로 정하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1킬로옴은 1000오므, 1메가는 100만오므. 이렇게 해서 저항을 만든 사람, 만들면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저항을 정리한 분이 옴 교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옴 교수는 독일 사람이죠. 네. 일단, 그런 그옴 교수 얘기는 다음 시간이 될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 요걸 먼저 외우셔야 돼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이다. 그 이론 강의할 때 조금 해드렸습니다. 저항은 이렇게 고정장, 반고정장, 가변장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그
이제 실기시험 같은 기능사 실기시험이나 다른 실기시험의 부품을 보면 이제 요렇게 생긴 장도 다 가변장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책에서는 드라이버로 돌리는 이런 장은 반고정장, 손으로 돌리는 이런 또 드라이버로 돌릴 수도 있지만 이런 형을 가변장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손잡이를 위쪽으로 놓고요. 위쪽으로 놓고 오른쪽에서부터 상중하 이렇게 표시합니다. 3번이 상이에요. 여기서부터 상중하 이렇게 표시해요. 상중하 이렇게 표시합니다. 출처는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출처 문제 가지고 이렇게 또 그런 것만 찾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딴 일을 좀 바꾸세요. 그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자, 이거, 자, 일단 이거 제가 쓴 책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색장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써왔어요. 색장은.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했고요. 색장을 보는 법을 알아야 실습을 합니다. 그걸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이 브레드보드에, 이건 기능장 건데, 우리가 이제 두 명을 내가 얼마 전에 합격을 시켰는데, 이 기능장이에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위로 이렇게 타넘은 게좀썩 잘하진 않았는데, 브레드보드에 꼽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시험 문제가 자꾸 유형이 바뀌어가고 있어서 또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브레드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것도 하는데, 여러분 거는 저항만 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용법을, 우리 학교는 모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 모델이 있고, 이 모델 두 개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전원이, 듀얼 전원이 공급되는 타입은 OPMP에 쓰는 형이고요. 요거는 그냥 일반 흔히 쓰는 거예요. 요것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저항을 꼽아줘야 되는데, 색장을 모르게 되면은 안 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색장을 보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색장을 보려면, 요거를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저항을 제일 위에 거 봐요, 위에. 여기 보면, 색깔이 칠해졌을 때이 그림이 잘안 보일까봐, 그럼 제가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크게. 이렇게 저항이 있어요. 이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자, 색깔이 하나, 둘, 셋 하고 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요리 때 요런 타입이 요거예요. 요런 타입이에요. 외톨이로 떨어진 게 있거든. 요게 뒤가 됩니다. 요게 뒤예요. 이 뜻이에요. 요 간격. 자, 1, 2 간격이 여기입니다. 잘안 보이죠? 요거 1 간격, 2 간격일 때 간격이 좁은 쪽. 요 A도 같이 1, 2 간격이 다르다는 느낌이 받았을 때는 1, 2 간격이 다른 경우는 간격이 좁은 쪽, 요 간격이 좁은 1 쪽을 앞이라고 합니다. 앞이에요, 앞. 다시 얘기해서 간격이 좁은 쪽이 앞, 넓은 쪽, 이 쪽이 뒤가 됩니다. 뒤가 됩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B도와 같이 요 1과 2의 간격이 같을 때, 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끝에 칠해진 색깔이, 요 마지막에 칠해진 색깔이 금 색깔과 은색, 무색은 요새 안 만듭니다만은 세 개만 칠해진 걸 말하거나 뭐 까만색을 무색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즉 1차색 앞입니다. 1차색 앞에 흑이라는 말이 오는 건또 있지 없습니다. 거의 1차 색에
금색깔이나 은색깔이나 흑색이 오는 저항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외우시면 됩니다. 1차색에 금, 은, 흑이 앞에 오지 않는다. 그럼 이건 전부 다 100% D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금색, 은색이 D가 많습니다. D쪽이 많습니다. 자,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제일 1번 그림과 같이 간격이 넓고 좁으면 좁은 쪽이 앞입니다. 똑같을 때는 마지막에 칠해진 색깔이 금색, 은색이 뒤가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외톨이의 색깔로 떨어져 있거든. 세 번째, 마지막에 분리된 색깔이 외톨이 색깔이 있거든. 그거를 마지막 뒤라고 봅니다. 외톨이를 뒤라고 보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외톨이가 뒤가 됩니다. 다섯 가지 색깔도 보면 나란히 오다가 마지막에 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란히 오다가 마지막에 띄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간격이 벌어진 건 실제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십시오. 제일 위에 걸 한번 보실래요? 제일 위에 걸 보면 여기에 요 간격이요. 요가 약간 넓어요. 요기가 약간 넓다고 요 간격이. 여긴 좁고요. 여기는 좁고 여긴 좁고 여긴 넓다고. 그래 여가 넓은 쪽이 뒤가 되는다는 말이 되고요. 여기 무슨 색깔이냐면 갈색이에요. 갈색. 그냥 갈색인데도 뒤가 되는 거야. 요거. 네, 그렇게 해서 앞뒤 구분을 못하면은 헛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흑갈작동 황록창자협의 금음무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1차 색과 2차 색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이거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거 조금만 설명하고 그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거 조금만 설명하고 그 영상으로 대체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번만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색깔이 앞에서부터 앞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차 색이라고 해요. 3차 색, 4차 색이 있습니다. 마지막 색깔이 주로 금색, 은색, 흑색은 마지막에 4차에 오지는 않고요. 금색, 은색이 4차에 옵니다. 자, 4차 색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5차 색이라고 말을 씁니다. 5차 색 이렇게 말합니다. 빈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서 붙여넣기 하면 빈 공간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거 조금 이따 빈 공간을 제가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차 색을 금색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겠습니다. 밑에 여기 보면 금색깔이요. 금색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는 뭐겠어요? 밑에 보세요. 100kg라는 저항이 있는데요. 100kg라는 저항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다. 즉 오차단 말이죠. 요 말이. 그러면 빼기 5%니까 95kg가 되는 것이고 더하기 5%. 그럼 105kg가 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가 있습니다. 참고할 뿐이에요. 근데 이 오차는 일반 수리할 때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고요. 계측기나 의료 장비 이런 고가의 장비의 정밀 장비에는 오차를 신경 쓰셔야 돼요. 오차를 무시하게 되면 그 눈금 계기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차를 신경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때는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차 틀려서 뭐 동작이 안 되고 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동작 안 되는 경우는 없고요. 그 수치 값이 계측기나 이런 데는 의료 장비나 뭐 이런 고가의 장비에서는 오차까지 신경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외워야 할 것이 이거예요. 1차, 2차는 같으니까 그냥 같이 외우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 흑갈적동 황록청자협 위에서부터 흑갈적동 황록청자협의 금음무까지 외우시면 돼요.
0, 1, 2, 3, 4, 5, 6, 7, 8, 9까지 되어 있고요. 이거를 그 학생들이, 공고생들이 그제 와서 얘기를 해요. 우리 학교는 흙을 검정이라고 하고요. 검, 갈, 빨, 오, 논옥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선생님은 이해가 돼요. 학생이 선생님 등색이 무슨 색이에요? 등색. 등색은 오렌지색이다. 그래서 오고요. 황은 뭐예요? 야, 황 누를 황자도 모르냐? 노랄 황자 노란색이다. 누를 황, 노. 그러니까 적은요? 아, 붉은 적자도 모르냐? 적 빨간 거. 그래서 적은 빨이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고충을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신데 학교에서 흙은 검정색이라고 검갈 빨오 논옥 웃을 일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흉보입니다. 그대로 흑갈력동 황녹청자협의 금원무 한자 말에서 딴 거예요. 0, 1, 2, 3, 4, 5, 6, 7, 8, 9. 자, 3차색 참고로 한번 보시면요. 세 번째는 이 숫자가 배수가 돼요. 적 같으면 2, 2, 10의 2승, 3 같으면 3, 3, 등색 같으면 세 번째는 3이 10의 3승으로 변해요. 4, 4, 10의 4승, 5, 5, 10의 5승. 그래서 이세 번째 색깔은 우리가 이제 곱할 때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곱색이라는 말로 그냥 고쳐서 쓸 거예요. 자, 한번 잠깐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다음 페이지를 봐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이냐면, 장이 보면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이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이 색깔을 금, 이렇게 칠해졌다고 하면은, 마지막에 금색은 플러스 마이너스 5%는 무시합니다. 이 계산할 때는 세 개만 계산하게 되는데, 적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잖아요. 그럼 적적이니까 2죠. 적적은 붙여서 읽고요. 곱하기 적은 세 번째는 10의 2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의 2승. 이렇게 하면은 22의 10의 2승. 하나, 둘, 옴. 하나, 둘, 셋. 점을 요렇게 찍으면 2.2km.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흙, 녹이다. 금. 마지막 금은 계산하지 않아요. 1, 0이에요. 갈이 1이고 흙이 0이잖아요. 곱하기 녹. 녹은 5죠. 10의 5승이에요. 그러면 1, 0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므. 100만 오므예요. 세 개를 지우고, 키로. 3개를 지우고, 메가. 그래서 이거는 1메가. 가륙녹은 1메가가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자, 통틀어서, 자, 이거 그냥 또 지울게요. 이거를 펜으로 지정해가지고, 펜, 한꺼번에 이거 지정해서 지워야 되는 게안 되잖아요. 여기서, 올가미, 개체 선택. 아, 됐다. 개체 선택. 아, 됐습니다. 자, 우선 한번 잠깐 여기를 먼저 갔다가 오겠습니다. 예, 문교부식 방법이에요. 이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보세요. 예제. 갈청적이라는 게 있거든. 제일 밑에 보실래요? 갈청적이 있으면, 위에 표를 보면, 갈은 1, 청은 6, 적은 10의 2승 하면 1600오므고 1.6km가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제일 밑에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녹청은이 있다면은, 녹청 하면 56이고요. 은이, 은색을 보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0.01을 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승을 곱하면 0.56옴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힘들어요. 실제 우리가 쓰는 거는 이걸 더 많이 써요. 우리가 쓰는 거는 이 숫자를 가지고요. 색깔로 고치는 걸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아, 이거 저, 뭐야. 내가 이제 빨리 보는 방법으로 가르쳐주게 되면, 아, 저는 곱하는 게더 편합니다. 이런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색깔을 보고 숫자로 고치는 걸 쓰는 게 아니고, 회로에 적힌 수치를 보고 색장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쓰인다고, 이 밑에 거. 그럼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또 말을 안 듣네. 이거를 하려면 제가 빨리 보는 방법으로 설명한 걸 봐야 돼요. 5가지 색깔 안 해줬다고 또뭐 말하는 사람 있는데, 이거 그건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미리 영상 만들어 놓은 거를 가름하겠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이거 계속 안 하고 똑같은 게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실습할 때 그때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까지 색깔장 빨리 보는 방법은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지만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미리 만들어졌던 한번 올려졌던 내용을 링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색장 보는 거를 연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초라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키리오프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회로를 실제 만들어 가지고 브릿지회로도 만들어서 측정도 해보고 전류도 재보고 전압도 재보고 또 필요해서 파형도 재보고 이런 걸 자세히 가르쳐 줄 거예요. 일단 학교에서 졸업해 가지고 실제 회사에 가서 그 못하는 애로사항을 제가 메꿔드릴 계획이에요. 다른 일반인들도 제 영상을 계속 쭉 봐주시고 똑같이 그냥 학교에 전기과에 입학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뭐 일단 구독 신청을 눌러야 제 150개 정도 영상이 다 한꺼번에 쭉 나오니까 구독 신청 눌러서 한번 링크한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